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구 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배구 쪽은 첫 번째 주제는 배기가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CNG의 배기가스. CNG가 뭔지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So, is the exhaust of cars and buses that burn compressed natural gas free of pollutants?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compressed natural gas, 이게 CNG.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천연가스? 그쵸. compressed 하면은 압축된 거예요. 압축된 천연가스. 여러분, 우리나라 버스 옆에 가면 볼수 있을걸요? 신 천연가스 차량, 뭐,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것을 태우는, 이걸 태워서 다니는 차량과 버스의 exhaust는 배기가스. 배기가스는, 자, 여러분 여기 be free of는요, 뭐뭐로부터 자유롭다, 뭐뭐에서 자유롭다 또는 무엇무엇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오는 배기가스는 이것을 태워서 다니는 차와 버스의 배기가스는 오염물질로부터, pollutants, 그러면 오염물질이거든요.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가, 자유로운가, 오염물질이 없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Although the exhaust from burning CNG is not completely free of pollutants, CNG produces only one third of the pollution caused by other fuels. 그래서요. Although, 그러면, 옛날부터 우리 많이 해가지고 알고 있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the exhaust, 오염물질. 뭐에서 나온 오염물질? Burning CNG. CNG를 태우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그쵸? 이걸로부터 나오는 배기가스는 is not completely, 완전히, 완전하게 be free of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야. 뭐가? 오염물질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닐지라도 CNG는 produces 만들어요. Only one third. One third 그러면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만큼 만든다는 거예요. 3분의 1만, 오직 3분의 1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 2, 3, 4 세는 거랑, 그죠? First, second, third 세는 거랑, 두 개의 숫자 세는 게 다르죠?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1, 2, 3, 4, 5, 6이랑,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랑 다르다고. 그러니까 third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1, 2, 3, 4는 1, 2, 3, 4, 5, 6 이렇게 센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분수를 얘기할 때 위에 거를 얘기할 때는 1, 2, 3, 4, 5, 6, 7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밑에 거를 얘기할 때는 first, second, first는 1분의 1이라는 건안 쓰니까 안 나오겠죠. first, second,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하면 one third예요. 4분의 1은 뭐겠어요? one fourth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가스가 만드는 거는 오직 얼마에 그친다? 3분의 1에 그친다는 거예요. 오염물질이 3분의 1이래. 뭐 어떤 오염물질의 3분의 1? caused by other fuels 그랬어요. 다른 연료로부터, fuels 하면 연료죠? 다른 연료로부터 caused. 이렇게 약이 되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which is 이런 거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연료로부터 약이 되는 오염물질의 오직 3분의 1만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It's also a lot safer. 그랬네요. 여러분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뭐겠어요? CNG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은 also 역시 a lot safer 그랬어요. 자 safer는 safe에다가 여기다가 er 붙인 비교급 표현이죠? 여기서 e는 하나 탈락됐을 거고 그래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a lot이 여기 나왔네요. a lot safer 그랬으니까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 기억나세요? 다섯 가지 even, much, still, far, large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요? 훨씬 더 어떡하다. 훨씬 더 안전하대요. Because, 왜냐하면 it's lighter. light 하면은 뭐 밝은 빛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벼운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더 가볍기 때문에. 그거 뭐지? 더 가벼운 것도 그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과자 같은 거, 콘플레이크 같은 거, 시리얼 거기서 라이트 버전 하면은 좀 더 이제 살 안 찌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벼운. 그래서 라이트는 가벼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더 가벼워. 뭐보다 공기보다 더 가벼워요. So if the, 그래서 if there is a leak 만약에 거기에 뭐가 있어? There is 뭐가 있다라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뭐가 있어? 유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it quickly disperses 그랬어요. disperse는 퍼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공기중에 퍼져버리니까 위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 밑에 거 아래 거 보죠. 그 다음 소재는 뭐예요 여러분? 오늘의 또 다른 소재 Is email more eco-friendly than regular paper mail? 그랬어요. 자, 이메일이 더 어떠냐? Eco-friendly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친환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더 친환경적이냐? 그죠?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초록색 펜 왜 쓰고 있겠어요? 에코 프렌들리라서 초록색 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메일이 더 친환경적이야. 뭐보다? 보통의 페이퍼 메일보다. 그냥 그 운송해서 보내는 페이퍼 메일 있죠? 그거보다 더 친환경적인가? 라는 문제예요. 그죠? 질문이 그거예요. 더 친환경적인가? Sending one message of average length by email produces only 1/60th of carbon dioxide produced by sending a letter by post. 그랬어요. 자, sending. 자, 동명사구를 주어로 썼어요. 그죠? Sending one message of average length. 그러니까 평균 길이의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 뭐에 의해서? 이메일로, 그죠?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자, 이거 전체가 이렇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보내는 것이 produce, 만들어요, 생산해요. Only 1/60th. 자, 여러분 위에서 지금 1/3 배웠죠? 여기서는 1/60th가 나왔어요. 그러면 60분의 1. 오직 60분의 1에 뭐를 만들어는 거예요? Carbon dioxide. CO2를 이렇게 이산화탄소, 그죠? 이산화탄소를 60분의 1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Produced by sending a letter by post. 그러니까 뭐의 60분의 1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Produced by 얘가 앞에 있는 얘 CO2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which is 이런 애들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So which is produced by sending a letter by post. Post는 뭐예요? 그냥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그 편지. 그죠? 편지로 편지를 보내는 거. 보내는 거에서 발생되는 CO2보다 60분의 1 정도밖에 발생을 안 한대요. 그쵸? However, 그러나, because of the ease and convenience. 쉽고 ease, 쉬움과 용이함과 convenience, 편리함 때문에 뭐해? 이메일에
이 편리함 때문에 여기서 because of를 썼잖아요, 여러분. 이건 전치사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가 명사가 돼야 돼요. is and convenience. 그러니까 이메일의 편리성 때문에 disadvantage. 이러한 advantag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점. 이러한 이점이 offset 된대요, 여러분. offset. offset이 무슨 뜻이에요? 외웠을 거 아니야. 그죠? 상쇄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상쇄하냐? 여러분 상쇄하다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해석을 다 해놓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책을 좀 읽었다 하는 친구들은 알 테고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자, 상쇄하다. 자, 이거는 여기 봐요. 한쪽이 다른 쪽을 영향을 미쳐서 원래 힘이 없어지게 하다 이런 말이래요. 그래서 여기 예문을 봐봐요. 영지가 왔다는 반가움이 민수가 오지 않았다는 섭섭함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영지가 아무리 반가워도 민수가 안 왔기 때문에 민수가 왔으면 상쇄했다 그러면 뭐예요? 영지가 온 대신에 민수가 와서 상쇄했다 그러면 두 개의 무게가 같아서 섭섭함을 달래줬다 이런 말이 되지만 그죠? 영지보다 민수가 더 보고 싶었기 때문에 섭섭함이 상쇄가 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쇄하다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쳐서 원래의 힘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읽는 문장으로 한번 보자면 여기서 보면 이메일이 6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쇄하지는 못했대. 이 어드밴티지가 상쇄했대. 상쇄했다는 거는 같아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죠? By 뭐에 의해서? Huge quantity. 거대한 양의. 이거 quantity는 quality랑 같이 나와서 많이 쓰이는데 quality는 질적인 거, 좋은 거 얘기할 때 쓰는 거고 quantity는 양. 그죠? 거대한 양 때문에, 막대한 양 때문에 뭐에? 이메일에 막대한 양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의미 없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60분의 1만큼의 COT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comes and goes every day. 맨날 오고 가는 이메일의 거대한 양 때문에 상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상쇄된 거지. 여기서 B 플러스 offset이 여기서는 PP로 쓰인 거예요. offset은 여러분 offset, offset, offset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다 똑같이 일어나요. 어휘가. 그래서 이거 PP에 해당해요. 그래서 상쇄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대절은 이 앞에 있는 이메일 꾸며주는 거고. 자, 그 다음 보시죠. According to. 자, according to는 무슨 뜻이죠? 뭐뭐에 의하면. 자, 여기에서 research, 연구에 의하면. 어떤 연구? Conducted by Institute for Climate Change Action에 의해서 된 연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conducted는 실행하다, 실시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which is라기보다는 이거는 이미 실시된 거기 때문에 which was가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원래 which was가 있었어.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The Institute for Climate Change Action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기후 변화 action 행동 Institute는 기관을 얘기할 때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려면 기후 변화 행동 연구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기후변화행동 연구소에서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A company with 100 employees. 100명을 가진, 그죠? 100명의 직원을 가진,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100명의 직원을 가진 회사가 sends, 보내요. About 58 emails. 약 58개의 이메일
를 보내고 그리고 receives 33개를 받아요. Every day. 그렇죠? Producing up to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producing은 뭐겠어요? 여러분 뜬금없이 갑자기 ing 툭 튀어나오면은 일단 머리시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수업시간에 분사구문 생각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해석이 어떻게 돼요? 몇 가지로 돼? 동시, 이조, 양면 막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시동작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는데 뭐 하면서 13.6톤의 CO2를 한 해에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메일을 너무 자주 보내면 안 되겠어요. 그쵸? And of course. 그리고 물론 with longer messages. 더 긴 메시지는 그죠? Even more CO2 is produced 그랬어요. 훨씬 여기서도 even이 이 more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그 CO2를 produce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길면 CO2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 보낼 때 메시지를 간단하게 해서 보내야 돼요. 그렇죠? Therefore, 그래서 eliminating. Eliminating은 eliminate 하면은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unnecessary, 불필요한 이메일을 제거하는 것이 can help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help하고 protect, help도 동사고 선생님 protect도 동사인데 얘네 둘 다 나와도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되니까 교과서에 실었겠죠. 그죠? 왜 돼요? help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help가 나오면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쵸? 네, 동사 원형 또는 또 뭐가 올 수 있어요? 투부정사 두 개 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 왜 없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는 건 왜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목적어가 일반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략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강의가 좀 길었어요. 그쵸? 지문이 길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잘 만나도록 하시죠. 숙제 다 해오세요. 이거 들어오는 것만 숙제할게요. 오늘은. 자 그리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106쪽 때 만나요. 106쪽은 일요일날 올릴게요. 네. 안녕.